안녕하세요. 농구 놀이터입니다.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호텔 닭장에 있는 닭들, 이 알을 이렇게 낳았는데요. 근데 알 사이즈가 좀 틀리죠. 물론 요거는, 산란닭이 낳은 거고, 요거는 이제 토종닭, 이 알을 놓은 것들인데,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은, 제가 닭 키운 지 오래되지 않았죠. 이제 1년도 안 됐으니까. 알이 이렇게 작아요. 비교해 봐 드릴까요? 요즘 알이 이렇고, 제가 냉장고 넣어놨더니 물기가 있네요. 이렇게 알 크기 사이즈가 차이가 나죠. 이걸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. 물론 저는 닭장 안에도 닭우리도 있지만은 거의, 반방사하듯이 스트레스 주지 않는데, 여름에 더워서 그러는지 알이 비교적 매우 작아요. 그래서 이걸 닭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여쭙고 싶은데, 왜 그런지, 더우면 알이 이렇게 작게 나오는지 댓글 달아주십시오. 그러면 제가 닭들에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지, 아니면 물론 이제 막 큰 애들도 있거든요. 막 큰 애들이 알을 이렇게 작게 낳는지 여부도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. 이 크게 놓는 알과 작게 나오는 알들이 여름 되면 스트레스성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. 인근에 닭을 키우거나 크게 닭을 많이 이렇게 기르시는 그런 분들은 꼭 이 답변을 주시면은 제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. 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.